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새가 신한 갯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황새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세계 각국이 보호와 복원에 나서고 있는 희귀 철새로 10년 만에 나타난 황새의 귀환을 KBC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무리든 갯벌을 거닐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세 마리의 새. 두꺼운 부리에 길고 가느다란 다리, 검은 깃털까지 더해진 날개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입니다. 1994년 이후 번식 집단이 자취를 감춘 황새는 세계적으로도 2,500여 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올동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날아와 주로 김해와 안동, 예산 지역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황새가 무한신안에 나타난 것은 10여 년 만입니다. 다른 새, 특히 이제 뭐 두루미라든가 뭐 이런 애들보다 전혀 그 농약이나 살충제를 하지 않는 유기농적인 애들이 도래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죠. 황새 서식지는 청정 환경의 복으로 불릴 만큼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한신안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황새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황새가 이곳에 더 자주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 당국의 관심 속에 이 황새들이 이곳에서 안전적으로 서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황새의 귀환은 전남의 갯벌이 희귀철새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KBC 이동근입니다.